만조 때는 바다에 잠기지만 간조 때는 육지로 드러나는 육지와 바다의 사이를 조간대라고 부릅니다. 전남 진도와 신안 섬 지역에서는 옛부터 돌미역을 이곳에서 채취해 왔는데요. 이런 어업 방식이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닷물에 잠겨있던 조간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바위마다 길다랗게 자라난 돌미역을 채취하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의 해안선 사이인 조간대에서 자라나는 돌미역은 오랫동안 전남 진도군과 신안군 섬 지역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었습니다. 미역 농사라 그래요, 미역 농사. 그거 팔아가서 육지로 보내고 쌀로 또 우물 교환도 하고 그래서 애들 가르치고. 미역이 잘 자라도록 잡초도 제거하고 어린 미역이 녹지 않도록 물도 주는 등 그야말로 농사처럼 이뤄지는 돌미역 채취업. 해양수산부는 진도와 신안 지역의 돌미역 채취업을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했습니다. 어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수산물이 주민들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고유한 경험과 지식, 기술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8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미역을 밭에서 경작하는 작물로 보고 그 미역밭에 게딱귀와 물주기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 어업 방식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진도와 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앞으로 3년 동안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서 보전 관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